이게 뭐야?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. 오늘은 라인 공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. 시작부터 밴딩을 갈긴다니 못 말리죠. 밴딩 더블샷. 결혼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형님의 이야기입니다. 막내가 둘의 방향을 정리해주고 둘째가 나타나 구멍을 내어주는데 감이 아닌 규격이 존재한다니 대기업 방문인 줄 알았으면 샤워라도 하고 올 걸 그랬습니다. 다시 한번 밴딩. 이걸 한 번 더 꺾어준다니 장우혁 형도 여기선 한 수 접어야 하는 꺾기 실력인 건데요. 전신의 힘을 다해 꺾어준다면 본래 관절은 바로 기능 상실이 가능하죠. 보안경을 끼다니 오늘 낭만은 한도가 남아도는 이재용의 삼성카드 같은 존재인 건데요.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낭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낭만이 그리운 형들은 가지 마세요. 제 몽키 스패너는 650짜리입니다. 역시 밴딩으로 작업. 오늘 뭔가 깨부수기보단 밴딩을 이용해 유하게 작업하는 걸 보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개작살내는 것에 중독되지 않았나 중독시킨 제가 반성해 보겠습니다. 물론 제 반성은 오래가지 않죠. 전 반성보단 후회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인데요. 사실 이건 비밀인데 후회도 잘 안 합니다.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한다는 건 아프리형 불을 붙여놓고 안경알을 닦네. 미치겠네 진짜. 이제 실컷 밴딩해놓은 녀석들을 붙여주기 시작할 겁니다. 역시 깔끔하죠. 틀에 구속시켜놓고 서로를 구속시켜버리다니 야해도 이렇게 야할 수가 없는 건데요. 네, 1 더하기 1은 1입니다.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죠. 자, 눈치채셨겠지만 어린이 자전거를 만드는 중이었는데요. 불 붙이는 건 역시 짜릿해. 잘생긴 건 언제나 짜릿해. 용접을 할 때 둘째 손을 이용한다면 큰형의 손은 안전할 겁니다. 너무하다고요.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. 계속해서 규격이 존재한다니 너무 섭섭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. 그래서 딴소리를 잠깐 하자면 최근 제 아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 녀석이 진짜 누구 아들인지 아빠를 놀리기 위해 자전거를 배운다는 걸 보니 흐음, 제 아들이 확실하죠. 저도 와이프를 놀리기 위해 숨을 쉬고 있는 것인데요. 요즘 리액션이 너무 약해져서 섭섭한 건데요. 슬슬 아들을 놀리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너무하다고요. 먼저 태어나시던가. 용접이 마무리된 녀석이 눈 깜짝하면 오렌지가 되는 건데요. 오렌지 하니까 제가 호주에서 오렌지를 따던 날이 떠오르는 건데요. 얼마나 오렌지 모르겠네요. 진짜 제가 캥거루 백 메고 사다리 들고 날아다녔습니다. 근데 이건 비밀인데 오렌지 나무 맨 위에 올라가서 옷에 슥싹 닦아 오렌지를 까먹으면 오렌지 맛입니다. 나중에 꼭 해보세요. 오우 마이 갓, 바이오헤머 나왔죠. 오늘 낭만은 이재용의 삼성카드에 남은 한도만큼이나 넘쳐나는 건데요. 근데 재용이 형 카드도 한도가 있나? 고무 부싱 끼우고 틈날 때마다 뚝값 해주다 보면 아직 완성 아니고 핸들 달아주고 타올 달고 최첨단 바이오엔진 달아주고 나면 완성. 하기 전 데칼 필수. 완성입니다. 참 쉽죠? 끝.